남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자는 게 저희 생각이었거든요. 그건 저희 회사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사비스, 익스플로어비스, 남들이 가기 힘든 곳, 심해를 저희가 가서 그쪽에 있는 걸 저희가 발굴해내므로 세상에 기여를 하는 거죠. 근데 풀리지 않는 문제 하나를 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백신을 가동시키면 실시간 감시 기능을 켜놓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백신에 새로운 탐지 규칙이 들어오죠. 새로운 탐지 규칙이 들어올 때마다 실시간 보안 탐지 기능을 켜놨음에도 불구하고 C드라이브를 한번 검사를 합니다. 그 이유는 제로데이라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거든요. 즉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고 그 바이러스를 탐지할 수 있는 규칙이 나올 때까지의 시간을 제로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PC에 있는 백신에 탐지 규칙이 공급됐다는 얘기는 과거에 그 탐지 규칙에 해당되는 바이러스가 생겨났을 것이고 그 바이러스는 어제까지는 정상으로 우리 시스템에 침투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새로운 탐지 규칙이 나오면 오늘부터 빨리 적용해서 오늘부터 잘 막자가 현재까지의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빨리 패치해서 앞으로 잘 맞고 과거에도 이미 침투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과거를 재검사해서 우리가 과거에는 정상으로 인지하고 통과시킨 위협들도 찾아내서 대응하자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보안사고로 생기는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보안기술의 발전들은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위협들을 차단하는 데 줄기에 왔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차단할 수 없었어. 정상으로 인지하고 통과시킨 위협에, 과거에 통과시킨 위협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 공식적인 리포트를 보니까 성공적인 악성코드 침투의 76%가 제로데이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이버 보안 위협들은 항상 제로데이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는 이 제로데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발굴 유점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고 해서 쭉 관련된 연구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솔루션을 개발해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로데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저장해야 되거든요. 사이버 보안상에서 위협이 만들어지고 그 위협을 탐지하는 탐지치 나올 때까지는 평균 3개월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최소한 3개월을 저장해야 되는데 풀 패킷 캡처로 저장하면 너무 많아지죠. 더 큰 문제는 3개월치 저장했는 것을 하루에 한 번 이상 재검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드론 패킷 검사하는 것도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루에 한 번 3개월치를 다 검사한다는 것은 엄청난 오버헤드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착안한 부분들이 퍼스트 기술들이 보안 검사와 네트워크 분석에 필요한 패킷만을 선별해 저장하자. 그 선별의 기준이 뭐냐? 세션의 퍼스트 인계다. 그래서 저희가 퍼스트 N이라고 그러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애플리케이션 스페시픽 퍼스트 N 응용별로 N의 개수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조절해서 저장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저장에 필요한 또 스토리지 볼륨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저희 공인 시험 성적 수상에 따르면 한 2% 엄두로 떨어집니다. 1.8%.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이상 3개월, 길게는 6개월치까지 재검사가 가능하죠. 예, 근데 이게 정확도가 떨어지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풀 패킷 캡처 저장했는 거하고 저희가 퍼스트 N으로 1.8%로 사이즈를 줄여서 저장했는 부분을 정확도를 비교를 해보면 99.6%가 나옵니다. 물론 0.4%로 쓰면 있죠. 근데 이게 100% 대 99.6이 아니고요. 과거에는 대기 보안 검사를 못했죠. 0%입니다. 0%였던 제로데이 문제의 영역의 문제의 해결책을 99.6%까지 올려준다는 겁니다. 100%에 가깝게.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외국에서 먼저 인정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보안 시장의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 그러니까 40년 전에 방화벽이라고 파이어월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든 회사죠. 아직 글로벌로 봤던 탑4 정도에 들고 있는 제일 오래된 맏형 회사 쪽에서 저희가 기술 검증을 의뢰받고 그러니까 재작년 1년 동안 기술 검증을 했습니다 하고 한국에서는 최초로 작년 5월 30일 날 체크포인트에
테크놀로지 파트너로 공식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그 파트너스 탭에 저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국방부의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사업 MIMS 사업에 저희 다섯 보안사 분석 장비로 다섯 대 납품 계약을 맺었고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방 쪽에서 나오는 사업들에 저희가 계속 필수 보안 장비로 계속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새로운 보안 기술이 나왔을 때 첫 번째 고객으로 첫 번째는 국방, 두 번째는 금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금융 레퍼런스를 만들기 위해서 국내에 탑에 있는 두 개의 금융 그룹과 같이 지금 POC 납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ODM 공급 계약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남아라든가 미국,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미국 쪽, 그 다음에 신한금융 그룹을 통해서 베트남과 동남아 쪽으로 진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판교에 있어야죠. 예. 저희 쪽으로 봐서는 이제 엑사비스는 저희가 모토로 삼고 있는 게 기술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영업 전담, 영업하는 인력을 두지는 않습니다. 세일즈는 저희 파트너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모든 역량을 GDL 솔루션인 네덜호그스의 성능 향상에 집중을 하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판매하고 하는 것들은 파트너 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가 글로벌 M&A로 나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스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